이번 사건은 제가 고등학교 재학 시절, 그러니까 98년도에서 99년도까지 있었던 정말 생각하기도 끔찍한 미스테리한 사건을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당시 군에서 시 소재의 고등학교로 유학을 갔습니다. 충북의 진천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청주의 청석고등학교라는 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죠. 나름 명문이었던 고등학교에 진학했던 저를 부모님은 기뻐하시면서 혹여나 자식이 큰 도시에 있는 명문 고등학교에 적응하지 못하여 혹여나 성적이 떨어지기라도 하실까봐 저를 학숙원이라는 이상한 자취단체에 덜컹 데려다 놓습니다. 학숙원이라고 하면 멀리 지방에서 올라와 혼자 살기 힘든 학우들을 배려한 배움과 숙식을 동시에 해결해주는 그 당시엔 상당히 신선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냥 고시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통학이 어려웠던지라 저도 크게 신경 안 쓰고 코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처음 입소하게 된 학숙원. 정말 후지더군요. 금천동이라는 동네에 있는 뉴타운 아파트. 청주분들은 아실만한 아파트입니다. 아무튼 그 아파트 2층에 있더라고요. 올라가는 계단은 아직도 잊지 못할 갖가지 낙서와 쓰레기들. 하지만 전 어머니와 같이 처음 들어가는 입장이라 그냥 크게 내색하진 않았습니다. 혹여나 내가 내색하면 어머님이 많이 걱정하실까봐. 그리하여 처음 들어가본 학숙원. 먼저 들어와 있던 친구들이 있더군요. 대략 20-30명쯤으로 기억되네요. 보은, 대전, 단양, 진천, 청원, 문경, 옥천 등 여러 지방에서 각자의 사연과 목표를 갖고 올라온 친구들이죠. 그렇게 처음으로 부모님 곁을 떠나 나름 사회에 첫발을 디딘 저였습니다. 저만 3개월간은 열심히 공부도 하고 학숙원 친구들과 함께 놀러도 가고 운동도 하고 그냥 기숙사 같은 개념으로 열심히 다녔죠. 아마도 비가 많이 왔던 날로 기억됩니다. 한 친구가 침대 쪽을 가리키며 정말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의 눈은 모두 그쪽을 향했고 출입국 들어서자마자 우측에 붙어있는 2층 침대에 1층 이불이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도 순간 다들 움찔하면서 막 뭐냐고 소리지르고 난리였죠. 그러자 원장이 이불 쪽으로 다가가서 손으로 슬그머니 이불을 뒤집습니다. 모두 숨죽이고 그곳만 응시한 채 방 안에는 냉기가 흘렀습니다. 그러자 그곳엔 당시 보은에서 올라왔던 충북고 다니던 친구 일이 씩 웃으며 이런 말을 하는 걸 다들 똑똑히 들었습니다. 뭐고 여기도 다 똑같네. 그 친구는 어머님이 아마 무속인이라고 하셨습니다. 평소에도 얌전하고 말수 없고 공부도 잘 못하는 그냥 그런 평범한 아이였는데 말이죠. 그제서야 다들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야 장난치지 마라. 네 근데 수업 안 듣고 거기서 뭐했냐? 자냐? 뭐고? 이상한 취미 있는 새끼네. 이런 핀잔을 던지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그렇게나 엄하시던 원장과 마누라가 그냥 쓴웃음을 지으며 침묵하고 있던 겁니다. 그나마 여원장은 나중에 들어온 건데 완전 썩소를 보이고 있었죠. 그땐 몰랐습니다. 정말 아무도 모르고 있었죠. 이곳의 비밀 따위 말이에요. 이해를 돕기 위해 정확한 내부 구조를 도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깔끔한 평면도입니다. 죄송합니다. 점심시간에 급히 그린 거라. 바로 제 침대 위에 칸을 쓰던 녀석이 바로 아까 이상한 소리를 하던 그 친구 일이 쓰던 침대입니다. 아무튼 사건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부터 저희끼리 괴담이 퍼지기 시작했죠. 남들이 다 하는 그런 뻔한 얘기지만요.
여긴 원래 공동묘지였다. 아니다. 내가 들었는데 여기 아파트 다 짓고 상가 지을 때 두 명인가 추락사를 했다. 원장이 알고 보니까 살인마다. 원장 마누라는 진짜 무섭게 생겼다. 요시미치와 똑같이 생겼다. 바로 이렇게. 여러분, 가감 없이 딱 이렇게 생겼습니다. 100%입니다. 뭐 이런 말들 정말. 그렇게 젊음을 학원 숙사에서 처박혀 지내던 5개월. 당시 충북의 인문계열 학교는 야자가 보통 11시에 끝났습니다. 저희는 11시에 끝나고 와서 1시까지는 따로 교육이 있습니다. 그때가 아마 박찬호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한참 잘나가던 때여서 저희는 복습이 끝나 식당에 옹기종기 모여앉아 박찬호 경기를 보며 젊음을 불살랐죠. 새벽 2시경이었나? 다들 졸리다고 먼저 들어가더라고요. 그때 당시 저도 먼저 들어갔던 걸로 기억되고요. 그 자리엔 스포츠를 바퀴벌레보다 싫어하던 친구 1, 그리고 청주 고등학교에 다니던 현종이와 단둘이 나머지 경기를 보고 있었죠. 그리고 아침에 현종군은 사색이 되어 학교로 가는 봉고차에서 저희에게 말해줍니다. 야, 내 그냥 자취할란다, 씨발. 못 다니겠다. 정말 짧은 저 한마디 남겨놓고 그날 저녁 짐을 싸고 이사를 했습니다. 저희는 왜 저러지 하며 아까 언급했던 원장이 알고 보니 살인마야 이 말에 점점 신빙성을 더해갔죠.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제가 쓴 다른 두 글을 보신 분이라면 아시다시피 전 절대 귀신 따위를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가위 따위도 눌려본 적도 없고요. 7월 밝은 아침이었습니다. 학교에 등교하기 위해 일어나려고 고개를 돌려 벽에 걸려있던 시계를 보니 젠장 8시 50분을 향해 가고 있더군요. 씨, 뭐고? 아무도 안 깨우기가. 아, 진짜 의리 없는 새끼들, 개새끼들. 아. 욕을 연발하며 정말 목뼈 부러지는 줄 알았습니다. 가위더군요. 처음 눌려보는 대낮의 가위. 아니, 등교 전의 가위. 집 구조를 보면 아시겠지만 고개만 출입문 쪽으로 향한 채 저는 옴짝달싹 못하고 그렇게 그 침대에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날씨가 정말 화창하던 아침이었는데도 말이죠. 그리고 갑자기 드르륵 하며 커튼 쳐지는 소리가 나더니 그 밝던 방안이 순식간에 암흑으로 변합니다. 멀리서 웃는 소리와 함께 그렇게 문이 열리고 멀리서 지켜보던 여사장. 입가에는 일전의 미소를 그대로 띄운 채 나지막히 말합니다. 아이고, 강군, 일어나야지. 정말 나지막히. 그러나 귀에는 메아리처럼 울리더군요. 입술이 치켜져 올린 채 치아는 움직이지 않고 그렇게 조곤조곤 말하면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진짜 여고 괴담 앞으로 갑자기 나타난 것보다 만배 정도 무서웠습니다. 그 짧은 거리를 한 1분 만에 걸어오더군요. 이외선 계속 일어나야지 일어나야지를 반복하며 눈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초점 없는 눈으로 점점 제 침대 쪽으로 가까워지고 급기야 제 침대 옆에 바로 앉더군요.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요. 일어나야지. 응? 일어나야지. 응? 그리고선 천천히 제 배 위로 손을 올리면서 엄마들이 아기 배를 어루만질 때처럼 배 위를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절대 제 몸은 만지진 않더군요. 배 위에 허공을 가르며 계속 쓰다듬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눌린 가위를 멀리서 보고 낄낄거리며 웃었던 것 같습니다. 제 몸을 건드려 혹시나 내가 가위에서 풀려날까봐 그게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잊을 수 없는 그때의 그 표정, 그 말투, 그 숨결, 그 행동 절대 못 잊습니다.
눈조차 감을 수 없는 극심한 공포에 전 떨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뭐 여기 엄마한테 다 말할 거다. 바로 제 위에 친구 운호고 재혹 중이었던, 차마 이름은 밝히기가 뭐한 친구가 학교에 가지 않고 침대에 누워 있었던 겁니다. 그러자 여원장이 갑자기 정색을 하면서, 네, 아니다. 난 그냥 깨워주러 온 거 다 아니라고. 외마디 한마디와 함께 원장은 자리를 떠났고 곧 저는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 그 친구에게도 여원장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부모님께 짐 좀 빼달라고 하고 그곳에서 그날 저녁에 나왔죠. 그냥 어떤 얘기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온몸의 세포들이 전부 일어선 것처럼 섬뜩하고 날 도와준 그 친구마저 무섭더군요. 약 4개월 후 받을 돈이 있어서 그곳에 찾아간 저는 그 어두침침한 계단을 다시 올라 2층에 다다랐지만 그곳은 빛조차 들지 않는 그냥 섬뜩한 장소일 뿐 어느 곳에도 아이들의 자취나 사람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먼저 나간 현종이라는 친구를 만나 나의 이런 상황을 얘기하니까 저보고 정말 잘했다고, 거기 진짜 무섭다고 하며 이런 얘기를 슬며시 꺼냅니다. 넌 거기서 새벽에 야구 중계 보고 있는데 그 중얼거리던 그 친구 있다 아이가 그 세계에 갑자기 이상하고 무섭다고 막 들어가자는 기라 지지배처럼. 그래서 니나 들어가라, 난 더 보고 들어갈 기다 이랬거든. 뭐 그랬더면 금마가 후회할걸. 뭐 이러는 기라 이러면서 노래 부르면서 나가는 기라. 야, 니 그거 굴하면 뒤진다. 진짜 튀어진다. 그만해라. 그 새끼 그 말하고 나간지 진짜 굴어 안 가고 한 10초쯤 됐나? 계단에서 여러 명이 빠르게 뛰어올라는 소리가 들리는 기라. 그래가 계단 쪽 터져봤지. 그 딴 게 아니라 원장 부부인 기라. 근데 그 원장 부부가 헉헉 대면서, 다행히 한 놈은 있네. 식당에 사람 없으면 안 되지. 이러는 기라. 난 뭔가 싶어가지고, 원장님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이래 물어봤지. 그때 원장이 뭐라고 하려는데 여원장이 말 자르면서 말하더라고. 아니다, 그냥 뭐 좀 간식 좀 해줄까 해서. 근데 현종아, 그 친구는 언제 들어갔니? 방금 옆에 있던 친구. 이랬답니다. 이때 등골이 쏘아해지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려는 원종이를 원장이 어깨를 눌러 앉힌 다음에, 간식 해주려고 여기까지 왔다잖아. 배 터질 것 같아도 처먹어라. 말 좀 들으라 어린 놈의 새끼들아.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다음날 원종이는 그냥 퇴소했고요. 그리고 그 학수건이 망한 이유는 원장이 애들을 옥상에서 때리고 거기서 자꾸 이상한 거 보이고 해서 애들이 다 나갔다네요. 운하고 다니던 그 친구만 끝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이상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99% 실화입니다.